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한 말 늦었다. 네. 자, 저희 별리사 스쿨 7월 모의고사 맞죠? 7월 모의고사 1등 하셨고 점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재 95점. 산재 95점. 민법 100점. 민법 100점. 이분이 6월 모의고사에서도 1등 하셨는데 6월 모의고사 점수도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둘 다 97.5점입니다. 97.5점. 이분은 법과목은 두 개 틀리는 게 관습인가 봐. 그래서 네, 저번에는 산재랑 민법에서 하나하나 틀리시고 이번에는 산재만 두 개 틀리시고 민법 다 맞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8월부터는 자연과학이 포함되는데 그때도 한번 잘 만들어 가봅시다. 네. 자, 우리 저희 1차 종합반 분이세요. 1차 종합반 분이신데 현장 강의에도 자주 나오시고 착실하게 나오시고 또 질문도 그때그때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리사 시험 처음 시작한 게 언제세요? 공부를 처음 공부를 처음 한 거. 작년에 기본 강의 들을 때 처음이었다. 작년에 기본 강의 들으셨는데 올해는 1차 시험 안 보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작년에는 거의 공부 안 하신 거죠? 기본 강의만 딱 민특상 이렇게 들은. 아, 민특상 이렇게 구경하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네, 들어왔습니다. 하시고 그럼 내년에 이제 초시로 시험을 보시는 거네요. 자, 민법이랑 산재 점수가 사실은 6월이랑 7월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점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 점수면은 바로 시험을 봐도 자연과학은 모르겠지만 바로 시험 봐도 될 수 있는 상태라서 무슨 과예요? 법학과 이런 쪽인가? 기술 경영학과. 기술 경영학과? 네. 그게 뭐지? 기술이면 기술이고 경영인데 기술 경영학과? 경영학과랑 똑같은.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국어 잘하세요? 잘 못한. 아, 국어 잘 못하는데 법을 이렇게 잘해? 좀 다른 느낌이던데요. 그러면 저는 절대 시험 전 6개월, 시험 6개월 전? 지금 그 정도 되죠. 네. 그때 이 실력 절대 못 가졌거든. 남들과 다르게 뭐 더 열심히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 진짜 기본 강의를 두 번 들은 게 머리에 남는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아, 기본 강의를 두 번 들었어요? 네. 작년에 듣고 올해 듣고. 그러면 작년에 특허 상표를 조별리사님이랑 저랑 듣고 네. 똑같은 걸 또 그렇게 네, 들으신 저, 거죠? 네. 처음 들을 때랑 두 번째 들을 때랑 차이점이 어때요?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뒤에 부분도 혼자 알고 있고 앞에도 설명할 걸 아니까 뭘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이런 걸 아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미 한번 숲을 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보니까 도움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법학은 참 해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제가 알기로는 변리사 스쿨 자습실 독서실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언제 와서 언제 가세요? 항상 있던데 보면. 근데 가끔 늦을 때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한 9시 정도에 와서 11시쯤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저녁 11시? 네. 그러면은 학원에 있는 시간만 몇 시간? 14시간이네요? 14시간 다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일단 앉아있었어요. 아, 그렇지. 지금 이게 고시생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놀러가고 영화 보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옆에 계신 분처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8월 15일이에요. 네. 8월 15일이고 광복절입니다. 빨간 날에 이렇게 오늘 공부하고 계시죠?
맞죠? 지금 맞죠?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한 만큼 또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민법은 보통 복습을 어떻게 하세요? 기본서랑 OX 문제집, 류건 기서 이거 풀고 류 선생님 OX 문제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 진도별로 변호사랑 변리사 기출 이렇게 좀 섞어 놓으셨는데, 그거만 풀어도 그 기출 지문을 한 번씩 다 보는 효과가 있으니까. 진도별로 되어 네, 있구나. 진도별로 그럼 특허랑 상표, 특허는 어떻게 복습하세요? 되어 있어요. 특허는 이제 조문 위주로, 아직 판례를 과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문 위주로만 지금 따로 보고 조문 암기는 또 따로 안 하시나? 암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계속 보면 그래도 암기를 안 해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거죠? 밑줄 자료 그 변리사님 거. 네, 쪽지 시험 자료. 네. 상표는 어떻게 복습하고 있어요? 상표는 기본서 그냥 해독했으니까. 기본서에도. 네. 자,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이제 상표 선생님이기도 한데, 옆에 계신 분은 제 기본서로 공부를 하시고, 핵심 이론 정리는 안 보신대요. 스타일이 안 맞으시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핵심 이론 정리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상표법 기본서 보셔도 되고, 상표법 기본서를 보시는 게 내년 2차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핵심 이론 정리 또 맞으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고요. 얇으니까 좀 1차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국은 스타일이 민특상 다 기본서에 충실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서에 충실히 하시고 또 특허는 조문을 좀 어떻게 하셨다고 후고 한번 알려주세요. 특허 조문 짜집기 한 거? 그 6월 달에도 그 인터뷰했을 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긴 한데, 그 조현정 변리사님이 나눠준 쪽지 시험이 그 진도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업 순서대로 조문을 그 순서대로 편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건 기본 강의, 조 변리사님 기본 강의 쪽지 시험을 기출로 해서 쪽지 시험에 맞게 조문을 좀 준비했다라는 거죠? 네. 아니, 괜찮아요. 지금 제가 살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제 8월부터 또 자연과학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때도 또 좋은 점수 기대하고요. 제가 알기로 벨리사 스쿨에서 또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어. 제가 한몇년 이렇게 종합반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잘하는 애 옆에 적당히 하는 애가 잘해져요. 그래서 잘하는 옆에 아주 못하는 애는 안 잘해질 수 있어요. 아주 못한다는 건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적어도 적당히는 하시거든. 근데 옆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 계시면 그 옆에 있는 분도 따라서 잘해지시는데 한번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막 1등, 2등, 3등 막 이렇게 다퉜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 점수도 봤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11월, 12월 점수를 이분은 받고 계세요. 11월, 12월 점수. 근데 지금 7월 모의고사 인터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차 시험 점수 목표. 100점, 100점, 65점. 100점, 100점, 65점? 네. 그럼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65점? 265점이잖아. 265점이면 거의. 80. 85점 조금 넘는데. 그래요? 자연과학 좀 올리자. 아, 70점 하겠습니다. 자연과학 너무 낮잖아. 자연과학 70점 이상 가고, 혹시 100점 안 돼도 95점 받아도 합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봅시다. 인사하고 끝낼까요? 이상 7월 모의고사 1등 하신 분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분께서는 6월에도 1등 하신 변리사 스쿨 1차 종합반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